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청학만 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한인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사주 먼저 제공해 드릴게요. 혼야다 구여보세세다 전지공관 오른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 왜 이렇게 마음이 고생이 많지? 어려서부터 많은 충격을 받았다 이러고 나오거든. 10월 30일생 부모의 덕이 없어. 부모의 덕이 없어. 왜 그러냐? 부모의 덕이 없고 이 사주로 보면은 뭐 늦게 결혼하든지 33살에 결혼하든지 아니면은 23 일찍이 결혼하고 이러거든. 근데 보면은 23살서부터가 많이 힘들었던 이런 고비가 있었다고 그래. 원칙은 20살서부터 이러지만은 그래도 이거 더 정확한 23살에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인연이 들어. 근데 자식이 있는데 얘 결혼한 애야. 맞아요. 스무리가 처녀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처녀가 아니고 결혼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결혼을 해도 이상하게 일부 종사 못해 이부 종사하는 사주요. 부모에 갖다 이거 덕은 없다 그래. 부모로 인해서 어느 누구나 뭐 부모의 재산이고 뭐고 이런 거를 뭐 나한테 뭐 이태월에서 넘어가고 이런 사주가 돼야지 되는데 얘는 그러지를 못하고 나이가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상처라니까 어떠한 상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러고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몇 년 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넘어왔는데 올해 그래도 삼재라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올해도 좀 조심해야지 돼. 잘못하면은 막 여지껏 마음에 혼란하고 많이 힘들었던 그 세월을 보냈는데 이젠 좀 괜찮을만 하다 잠잠해져서 괜찮을만 한데 올해 들어서 뭔가 이상하게 자꾸 불안하고 들쑥날쑥하고 마음이 막 이러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 누명을 쓰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 근데 자꾸 부모로 인해서 어떠한 충격이 있다 이렇게 나와. 부모로 인해서 충격이 있는데 어쨌든 뭐 자식이 뭐 이거 부모 이기는 사람 없는 거 부모가 자식 있는 사람 없고 이외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는 가만히 있어야지 구설을 좀 많이 듣는 애가 되겠다. 핵감 속에 묻힌 것이 다시 또 일어나는 형국이다 이랬거든. 그러면은 부모하고 좀 좋지 않는 사이가 됐었나 봐. 얘가 부모하고 좋지 않는 뭐 사이가 됐었는데 그거를 무슨 뭐 누구한테 확인 사살이라 그럴까? 뭔가 뭐 억울하니 어쩌니 뭐 하수연이고 뭐고 이런 저기로 나오는데 절대 오래 그런다래서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냥 묻히고 흘러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지금 어떤 저기서 부모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또 마음의 상처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주에 그래도 구설이 들고 그동안에 뭐 호해오식하고 또 이랬다고도 볼 수 초년에는 어려서는 많이 그랬을 적에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스무 살 간 넘어서부터는 많이 혼동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충격도 많이 뭔가 모르겠지만 충격적으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제 자꾸 부모 짝으로 나와. 부모로 해서 충격이라 그러거든. 응?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신랑 쪽에서 충격이 아니라 그래서 백년해를 못하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그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안정권이 됐다 이러고 나와. 근데 이 저기를 보면은 병자생 10월 30생을 보면은 초년의 운은 없어. 초년의 운은 없고 그래도 요 중년원이 들어가서 서른 마여 셋 되면 그때서부터는 마여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여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자식이 있다는데 자식하고 남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부모는 이제 모든 걸 잊었으면 좋겠어. 자꾸 신명해서 그래. 부모하고는 어떻게 보면 욕심인데 뭐 금전으로 뭐 이상하게 얽혔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부모하고 그런데 뭐 어린데 무슨 부모하고 금전하고 어떤 저기를 갖다 얽히고 설켰겠어. 그치?
그러나 여기 나귀는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이와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덮어놓고 이 양반이 뭐 그냥 지금 생활대로 가정을 꾸미고 그러고 사놓으면 좋지 않을까. 응? 이미 엎지러진 물이거든. 엎지러진 물이고 꿈은 굉장히 많이 컸었다 그래. 근데 이 꿈이 부모로 해서 다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겠지. 얘한테는 한이 되겠지. 근데 냉정할 거 냉정하지. 부모 덕이 없어. 내가 일어서는 것은 내 신랑, 내 자손들 말하자면 주변에서도 그래도 뭐 손가락질 안 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는 모든 게 안정권이 좀 들어갈 시기가 되지 않나. 마음고생을 무척 했거든. 응? 진짜 이 6, 7년 동안을 진짜 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자리 잡은 것은 사실상은 이제 이 45부터 이제 안정권이 들어갔었다 이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갔다 이 사람을 인연을 만나서 출발을 하면서 이제는 가정에 열중하고 또 나이가 지금 있으니까 또 신랑은 좋은 신랑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신랑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하면 된다고. 이제는 마음고생해서 다 지나간 일은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어. 너무나 지금 이 앙금이 앉아갖고 이 한쪽으로는 뭐 이 앙금을 어떻게 호소할 수가 없어서 막 이런 마음은 알고 있거든. 근데 부모하고 연이 그것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는 지금 그러거든. 부모의 인연은 짧다. 어떠한 욕심으로 인해서 부모의 인연으로선 그것으로 뭐 족한 것이고 이제 아픈 만큼 아팠고 이러기 때문에 내 가정으로 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여기서 할머니들은 그래.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 그러거든. 왜 그러냐. 올해 갔다 지금 또 삼재가 낀 데다가 잠잠해지고 괜찮았다가 또 어떤 화근을 갖다 이 불씨를 갖다 또 그냥 일으켜 해버리면은 말이 많아지거든. 그러면 이게 다 구설이야. 그럼 구설이 듣다 보면은 힘들잖아. 그럼 부부간에도 또 금이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조용히 뭐 사는 것이 좋고 부모하고 어떠한 적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금전 문제고 이제 그러고 나오거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부모하고는 그냥 연이 거기까지다 생각을 하고 잊은 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새 가정을 꾸몄으니까 새 가정을 꾸몄으면 좋겠다. 근데 왜 벌써 왜 이렇게 나이가 이제 27분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겪은 일이 이렇게 많아. 응? 매우 큰 일을 치렀었죠. 그래도 정신병원에 안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남자를 갖다 일찍 만나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친을 만나서 그거를 의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된 건데 어쨌든 간에 백년회는 못하고 1부 종사 2부 종사라고 이제 나오거든. 근데 자식도 있어. 네, 있습니다. 자식도 있어. 근데 어쨌든 자식을 잊고 남편이 있으니까 지금은 모든 게 가정이 이제 편안해지고 그러고 있는 시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냥 올해는 들쑥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덕이 없는 걸 뭘 그래. 욕심 때문에 그런 거를 어쩔 수가 없지. 부모의 욕심이 과해서 그렇다 이러고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금 만나는 분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 부모들이 너무 욕심을 많아서 하다 보면은 화를 일으킨다고 또 그래. 너무 금전에 욕심을 내도 안 되는 것이고 적당히 어느 정도 그래서 애들한테 충격이 안 가게끔 했어야지 되는데 너무나 지금 충격이 너무 크고 그래 지금 얘가. 마지막으로 누군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데 벌써 이렇게 그냥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 이제 최순실의 딸 정유라라는 분입니다. 최순실? 네. 걔 뭐 이 말 타고 뭐 막 그 저기 했더냐 말이야? 맞아요. 아유 어떡하냐.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저기로 인해서 들어간 사람 아유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부모 덕이 없다고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부모 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뭔 집한테 부모의 금전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욕심이잖아. 그런 욕심을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으면은 자식까지 이렇게 망가뜨리진 않았지. 부모 욕심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진짜 정유라?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저기도 있었고 부모가 누구만 맞다 짜여진 틀에 얘가 어?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지가 갖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도 있고 또 그런데 나이도 그때는 또 어려서 또 그랬고 이제는 뭐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신랑하고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게 살아요. 억울하다 어쩌다 이제 막 그러면 안 돼. 억울할 거 아니야. 응? 지금 또 조용해지니까 아유 참 한 인생을 딸 인생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지. 마무리하겠습니다.